in so many ways. I wanna sing about it each and every day. Look, look, look and see, see, see how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ll shout, shout, shout and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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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so. 안녕 친구들! I spy with my little eyes. 궁금한 이야기, 호기심 천국이 새롭게 펼쳐질 달, 이 새로운 달은 바로 6월이에요.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꽁꽁 추운 겨울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이고 더운 이 한여름에도 꽁꽁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 2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 나라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할게요. 자,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눈도 꼭 감아야겠죠? 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드림 조이 친구들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의 태어나신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말씀 나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렛츠고! 이 예쁜 아가씨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 아가씨.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리아 아가씨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믿음이 좋은 아가씨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곧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요셉아 안녕!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아가씨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요셉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결혼하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었죠. 요셉은 순종하였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당시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고 있던 시저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몇 명이나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저 왕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먼 작은 마을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머무를 숙소가 없었어요. 빈방 있어요? 없어. 빈방 없어요? 이런. 그러나 어디에도 방이 없었어요. 할 수 없다. 저긴 어때 마리아? 괜찮아요. 지금 제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마구간에서 포대에 쌓여 마을 고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을 고유에 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심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답니다. Who can believe in Jesus? I can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여름, 한겨울의 특별한 선물이세요. 전도사님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요. I can believe in Jesus, 친구들. Who can believe in Jesus? I can believe in Jesus. Amen.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자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 우리 예쁜 드림조이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